예, 이제부터 녹화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 나오면 안 되는 부분만 제가 그냥 알아서 필터링해서 읽어볼게요. 예, 그렇죠요. 네, 우선 저는 저희 가족 1남 3녀 중에 막내로 저희 오빠 문제로 상담받고 싶은 것이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살 대학생이고 저희 오빠는 25살 대학교 3학년입니다. 저희 오빠는 대학교에 올라가서 지속적으로 대학교 올라가서 어떤 병에 걸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병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약을 꾸준히 먹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최근에 저희 오빠가 약을 거부하면서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이 약의 부작용 때문인데, 오빠의 주장으로는 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살이 찌고, 그리고 그게 잘 빠지지 않고, 원래에 비해 뭐 머리에 나빠지고 탈모가 오고, 분노조절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확한 사실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우울하다, 뭐 죽고 싶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어요. 근데 이러더니 얼마 전부터 오빠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면서 약한두달 전부터 약을 안 먹기 한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빠가 진짜로 죽고 싶어서 약을 안 먹기보다는 그 부작용이 싫어서 약을 어떻게든 안 먹으려고 안 먹어도 괜찮은지 막 혼자서 찾아보고 그리고 혼자서만 안 먹어도 된다는 결론 내리고 안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했고 근데 이제 이 약을 안 먹으면은 정말 오빠의 이제 생명에 위험이 될 정도로 중요한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으로서 오빠가 약을 어떻게든 먹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빠의 이런 심리적 이런 정신적 상태가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저랑 제 가족이 어떻게 오빠한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태도를 가져야 될지 여쭙고 싶어가지고 상담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래, 나름대로 갔다가 그 사이에 이리저리 알아보고, 뭐, 검색도 해보고, 여기저기 물어도 보고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본인도 그렇고, 옆에 또 어머님도 같이 듣고 계시다니까. 네네. 어머님도 그렇고, 아,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나름대로 방향은 서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근데 저희가 계속 오빠한테 얘기도 어떻게든 진짜 생명만큼은 좀 너가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설득도 해보고 병원에도 같이 데려가 보고 했는데 이게 병원에서도 심지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본인이 계속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저희는 이거를 정신과에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병에 관련된 곳에 가서 뭐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될지 저희도 이런 경우를 처음 겪어봐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전 막혀가지고 하여튼간 지금 이제 네. 저하고는 나는 뭐이 상담을 하면서 지금 그 병이 무슨 병이다 하는 거를 사전에 이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도 다 알고 지금 네.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있는 약이 어떤 약인지도 다 알고 하니까 나는 내용을 이해하고 상담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네. 나중에 이 영상을 공개했을 때 사람들이 그 병명을 모르고 무슨 약인지 모르면서 그냥 지금 우리가 상담하는 이 내용을 듣고 있으면 사람들 입장에선 좀뭔 내용인지 난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할것 같은데 병명 밝히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뭐 정의 뭐안 밝히고 싶으면 안 밝히고 그냥 해야지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병에 대해서도 사회적 편견이 심해서
그 편견 때문에 이제 공개가 꺼려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죠. 밝혀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도 될것 같아요. 옆에 어머니께서 동의하셨고. 네. 네. 제 어머님하고 인사 좀 하고 시작할게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래, 중간에 갔다가 충격이 오셔가지고, 뭐, 병원에도 입원하고 하셨다며요? 아, 진짜 그땐 죽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러네요. 아이고, 그래. 아, 얼마나 그냥. 힘드셨으면 그러셨겠어요. 아까 그래, 얼핏 따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그랬네요. 아이고. 아, 그때 너무 죄송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저한테 죄송할 일은 아니고. 그만큼 지금 집에서는 지금 진짜 고민스럽고 네. 심각하죠.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심각한 상황인데. 예, 그래요. 이 병명을 공개하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야지 그 드러남이 있어야 제가 봐도 치유가 더 확실히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본인은 사실은 저희는 사실 상관없거든요. 예. 괜찮은데 근데 본인이 힘든 거죠. 본인 자신이 사실 힘들어하는 근데 거니까. 혹시 뭐 제목에만 빼주실 수 네, 있을까요? 제목에만 빼주시면 돼요. 아, 제목에서는 당연히 뭐 빼야지 네, 되겠죠. 그러게. 예,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 그래서, 예. 아이가 HIV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엄청난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그 눈이 정도에 갔겠죠.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현실적으로 부인하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예, 그런 지경까지 오고 누구든지 내가 이 병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가족 단톡방에도 올리지 마라. 막. 당연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방학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울증 증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학기 내내 좀 되게 우울하게 학교 생명공학과 거기를 가서 우울하게 지금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더니 방학 동안에 막 자기 스스로 막 업되고 막막 이렇게 좋아지고 편안해지더니 거기에서 이제 이상한 결론에 이제 도달한 것 그래요. 지금 이제 2학기잖아요. 지금은 학교를 다니고 있나요? 아니면 휴학했나요? 다니고 학교를 있고 다니고 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쭉 공부에 대해서 이제 이병 때문에 잘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되게 고통받아 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이제 살짝 학과를 바꾸면서 공부에 엄청 집착을 하고 이제 집에 안올 정도로 막 몰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잠도 잘못 자고 그러더니 갑자기 요즘에 자기는 병에 걸린 적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막 수업도 막 되게 오바스러울 정도로 막 엄청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양만큼 듣고 그러면서 막 그게 굉장히 막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대신에 이제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엄청 막 분노 조절도 안 되고 막 부모님한테도 막 쉽게 욕하고 심하게 욕하고 그리고 막 화도 되게 잘 내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막 약이 제 병에 아예 걸린 사람 적이 없는 것처럼 내가 왜 약을 먹어야 되냐? 나는 괜찮은데 되게 병에 걸린 적이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HIV 약을 복용 중단한 게 언제부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두달 정도 된것 같아요. 두달 정도. 아까 어머님 이야기 얼핏 들어보면 네. 그 아드님이 양극성 장애도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은 조증 양상이거든요. 네. 조증이거나 아니면 경조증이거나. 혹시 양극성 장애가 뭘까요? 조울증. 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 양쪽 극단을 왔다 갔다 한다. 네. 조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거죠. 조증 시기가 있고, 네. 또, 그럼. 뭐, 편안하게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그런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울증 시기가 있고, 그렇다 하는 네. 양극성장애. 그래, 저, 아드님은 양극성장애 쪽은 약 먹고 치료를 받았던가요? 안 받았다고 하네요. 전혀 양극성장애 치료받은 적이 없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HIV하고, 사실은 양극성장애하고, 공존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 양극성 장애를 지닌 이 사람들 중에는 조증 시기라든지가 되게 되면은 성관계를 좀 난삽하게 한다 하나? 좀,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게 이제 뭐 이성의 경향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동성애 경향이 있는 사람들, 그 양성애 경향이 있는 사람들, 뭐 어떤 성향이든 관계없이 이 조증 시기가 되게 되면 사람들마다 이 조증 양상이 나타나는 게좀 다른데, 사람들 중에는 그 문란한 성관계 이런 쪽 조증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오빠 같은 경우에 뭐 문란한 성관계 때문에 이게 생긴 건지 아닌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데. 그것도 또 보면 뭐 HIV에 대한 오해고 편견이다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어찌됐건 이 양극성 장애가 있는 사람들 중에 HIV가 있는 경우가 또 흔히 있기도 하고 일반 인구에 비해서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HIV가 감염이 되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얼마나 본인으로서는 수치스럽고 그쵸.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겠어요. 이게 주변에서 알게 될까봐 두렵고, 그 다음에 또 단지 주변에서 알게 될까봐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어떤 연애 상대를 사귀는데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성이면 이성, 동성이면 동성이 있을 때, 같이 안고도 싶고 성관계도 갖고 싶은데, 이게 자기가 HIV 감염자라는 거를, 이거 자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쵸. 이게 자수 안 하고 성관계 하면은 이게 법에 의해서 징역형이거든요. 벌금형도 아니고 이건 징역형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강도 높게 처벌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또 자기가 HIV 보균자라고 자수할 것 같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하는 거죠. 아무리 이게 뭐 우리가 뭐 안전하게 성관계 할수 있다, 상처만 없으면 안전하게 성관계 할수 있다 등등 하더라도 HIV 보균자다, 내가 HIV 보균자인데 당신 좋아하니까 같이 성관계 하자 이러면 응해줄 사람이 확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애 전선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런 문제들. 아무튼,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딱 쉽죠. 이제 내 인생은 망했다. 이 생각이 들기 딱 쉽죠. 인생은 망했다. 그 생각이 들기 딱 쉽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우울증이 상당히 많이 올수 있겠죠. 자료에 찾아보니까 이 HIV 보균자 같으면 우울증이 일반 인구에 비해서 한 6배 정도 높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살 사고는 일반 인구보다 한 16배 정도 높다. 그래서 이게 이제 HIV 보균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할 때에도 단지 HIV 치료만이 아니고 정신과 치료가 병행되는 경우가 한90%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90% 이상.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가 병행이 돼야 되는 게, 원래 양극성 장애가 없어도 정신과 치료가 필히 병행돼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후로 그렇게 지금 이제 일단 내 생각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이후로 일단은 이 약물 치료도 받아야 되고, HIV 약물 치료도 받아야 되고, 플러스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신과적인 뭐 양극성 장애가 있다면 양극성 장애 약도 먹어야 되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심리 상담, 정신과에서 심리 상담을 받던, 심리 상담 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던, 심리 네. 상담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또 잘, 정서적으로 잘 지지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되어야 되거든요. 네. 복합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제가 볼때 약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본인이 조증 상태에 들어가서 그래요. 조증이나 아니면 경조증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증이나 경조증에 들어가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 되게 되고, 지나치게 자신만만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이 HIV를 우리가 치료약을 안 먹게 되면은 이제 에이즈로 이제 이환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집에서도 HIV 감염, HIV 자체로는 어떤 면에서 약만 꾸준히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덜 되는데, 이게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요즘 약이 좋아서 HIV는 그냥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약만 꾸준히 먹으면 이게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냥 바이러스만 있는 상태고,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는 거기 때문에 약만 꾸준히 먹어주면은 이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쵸. 면역 계통에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고혈압 관리하거나 당뇨병 관리하듯이 약만 꾸준히 먹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약을 안 먹어주면 이 이제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돼서 결국은 면역 계통에 이상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어떤 균들이 침투했을 때, 바이러스나 이렇게 침투했을 때 쉽게 이제 병이 걸리고 병이 심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HIV하고 에이즈하고를 같은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IV에 감염됐다는 거하고 에이즈 환자라는 걸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HIV에 감염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이러스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약을 먹어서 꾸준히 잘 관리를 하면 에이즈로 안 넘어가거든요. 이거는 그냥 바이러스가 있는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눌러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게 이제 약을 안 먹게 되면 이게 결국은 이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활성화가 돼서 결국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에이즈가 이제 되게 되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 되게 되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제가 볼 때는 이 오빠가 이 HIV 약을 얼마나 먹었을까요? 몇 년? 몇년 먹은 거죠? 3년 먹은 한것 3년 한 먹은 것 3년 먹었나요? 그러니까 오빠도 사실은 이 약의 원리라든지 원리는 같아요. 알고 있어요. 그쵸.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꾸준히 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를 꾸준히 약을 먹기만 하면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아무 위험도가 없다는 것도 오빠도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치가 정말 좋았어요. 근데 항상 건강했거든요. 건강한데 이번에 학교를 갔다가 이제 방학하면서 자기가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우울하게 지냈다. 자기는 지금 학교 공부도 되게 좀 저기한 게 원래 저번에 상담했듯이 컴퓨터공학과에 있다가 생명공학과로 옮겨가지고 거기 갔더니 엄청 후회하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때 그 기초가 거기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너무 자기하고 안 맞다고 힘들어하고 재미없어하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그러더니 얘가 학교를 되게 힘들게 다녔어요. 또 이제 그런데다가 또 걔가 어떤 한 1년 반 전서부터 이상하게 이렇게 트름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되게 싫어한다는 거 얘가 느끼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편애를 받는다고 되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해서 스트레스 받더니
아, 얘가,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도저히 힘들면은 한 학기를 쉬어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싫다고 그러더니 어디서 상담을 받고 오더니 갑자기 자기는 다시 컴퓨터공학과로 가겠다 그러더니 근데 갈 수가 없거든요. 컴퓨터공학과는 더 세니까. 이게 생명공학과에서 갈 수가 없어서 자기가 누구랑 상담을 하고 오더니 갑자기 학교를, 그 컴퓨터공학과를 그러면 수료를 하겠다 이거예요. 졸업은 안 하고. 그게 뭔지는 전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료를 하면은 나중에 뭐 컴퓨터공학과는 취업하는데도 문제없고, 그래서 수료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졸업장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인정이 되냐. 학교를 나왔어도 졸업을 해야지. 그런데도 결국에는 수료만 하겠다고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게 컴퓨터공학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명공학과는 접고 컴퓨터공학과를 이렇게 무슨 그건 그냥 편입도 아니고 그냥 그냥 이렇게 수업을 들은 수업 듣기만 하는 학점만 듣는 학점수만 채우겠다 그 소리네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겠다고 아무튼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는 왜냐면 다른 거는 뭐 얘기해봤자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도 약 정도는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얘기를 계속 해도 그 부분이 도저히 본인은 그 얘기만 하면은 이제 난리가 나니까 그랬네요. 근데 학과를 이제 1학기에 바꿨나요? 언제 바꿨죠? 지금 1학기 지나고는 지금 2학기째 돼서 지금 바꿨어요. 2학기 들어오면서 학과를 바꿨다고요? 학과를 바꾼 게 아니고 지금 학점 신청을 왕창 다 학과는 자기가 그 생명공학과인데 학점 신청을 컴퓨터공학과에 공부로 전달 학점 신청을 왕창 했다. 그 이야기로 제가 들리거든요. 맞아요. 2학기부터. 그러고는 이제 그거를 듣겠다고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양만큼 수업 신청을 하고 잠도 못 자고 분노 조절도 안 되고 화도 잘 내고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학기 들어오는 시점부터 지금 조증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의사결정 자체도 사실은 이게 조증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자기 혼자 지금 생각으로는 막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조증 시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정주마가 양쪽 양옆에 눈을 딱 가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듯이 나는 지금 저 목표 정해서 나는 이것만 달성하면 내 문제는 다 해결돼라고 지금 달라붙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라고 봐요. 그런 상태라고 보고 그다음에 약 같은 거안 먹어도 된다. HIV에 대해서도 자기 나름대로 뭐 자료도 찾아보고 이랬을 텐데 이것도 우리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요새 발달해 있지만 자료 찾아보면 올바른 정보도 많이 올려져 있지만 엉터리 정보도 무수히 올려져 있거든요. 이게 뭐약안 먹어도 된다, 약을 안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정보들이 무수히 올려져 있으니까 약을 안 먹고 싶은 사람은 또 그런 정보만 계속 골라서 찾아 읽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이제 확신을 하게 되죠. 내가 그래 이제 쭉 자료들을 봤더니 와 이거 약을 안 먹어도 충분히 이거 뭐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을 안 먹는데 지금 이제 이 HIV 약안 먹는 것도 지금 제가 볼 땐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조증이 뜬 거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조증을 가라앉혀야 돼요. 지금 무조건 조증을 가라앉혀야 돼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 스스로가 정신과적으로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거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시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좀 우울할 때는 좀 그랬었어요. 그래요? 저희 저희 오빠가 근데 두달 전에 그약 끊기 전에 사실은 1년 반 정도 우울증 약도 같이 복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그 우울증 약을 먹을 땐 되게 좀 계속 우울한 시기가 이어지다가, 근데 저희 오빠가, 아니, 그막 살이 찌고, 근데 이 우울증 약의 부작용으로 약을 바꾸면서 이제 막 살이 되게 찌는 부작용이 있었나 봐요. 그랬네요. 근데 그런, 부작용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데 그 오빠는 그 부작용이 HIV 약 때문인 줄 알고 HIV 약을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울증 약의 부작용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울증 약도 이제 바꾸고,
근데 그러면서 근데 그걸 알았는데도 이제 다 그런 원인이 HIV 약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울증 약도 바꾸고 지금 아예 끊었나? 우울증 약 끊었어. 우울증 약도 끊고 HIV 약도 끊게 됐어요. 우울증 약은 어디에서 복용했죠? 어느 병원에서, 어느 의원에서, 어디에서? 여기 그 저기 뭐야 중앙의료원이 있거든요. 중앙의료원. 네. 그리고 저 중앙의료원이라고 하는 게 국립중앙의료원. 네네네. 거기가 그러니까 국립중앙의료원 다니는 게 당연히 HIV가 있으면 국립중앙의료원 네네. 다니는 게 네, 거기 좋죠. 그래, 같이 협회는 못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받았어요. 지금 보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감염내과에서 HIV 진료를 받고 있었을 거고 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먹었을 거고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네. 그 이제 일단은 부모님께서 어머님께서든 누가 가족이 그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면담을 했던 적이 있던가요? 한번 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갔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날에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제 어디 가서 과외를 하고 오는데, 저녁에 갑자기 전화하는데 허리가 너무, 그러니까 겨드랑이 밑으로 여기가 뼈를 완전히 찌르는 것처럼 너무 아프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리러 갔더니 애가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을 갔는데 응급실에, 우리 동네 응급실에 의사가 별로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있다가 제가 집에 왔는데 또 아파해서 또 응급실 또 갔거든요. 갔는데도 거기에서는 이제 의사 없다고 안 돼가지고 우리 애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얼마 전에 저희 정신과에 가니까는 하도 살이 찐다고 살이가 안 빠진다, 운동을 해도 안 빠지고 하루에 한끼 먹어도 안 빠진다 막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가 뭘 줬냐면은 그 살이 빠지면서 이렇게 하는 무슨 또 이렇게 우울증 약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걸 줬는데 근데 그 약을 먹고서 한 일주일을 먹었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그런 증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여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 걔를 데리고서 새벽에 거기 중앙의료원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거기서도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러다 걔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먹고 나서 17시간이 지나면 괜찮대요. 왜냐면 얘가 막 검색을 해봤는데 이 약에 저 밑에 그 부작용이 아주 소수에 있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그 부작용이 그렇게 우리 아이 같은 그런 뼈 때리는, 뼈 쑤시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내용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걔가 이제 발견하고서 그거 보니까 엄마 17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없어질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좀 그게 좀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을 거기 병원에 가서 새고서 의사를 만나가지고 제가 그날 처음으로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그 의사는 거의 저희 아이 얘기 들으면은 그냥 약만 지어주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거는 그냥, 그렇게 말을 많이 섞질 않더라고요. 우리 애 얘기를. 뭐, 우리 애가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고 되게 빨리 하고 그러는데 저한테 뭘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아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저도 이제 그렇게 저를 따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도 처음 간 날이라서 이거를 얘로 말고 제가 따로 방문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우리 애 이름이 막 따로, 네, 터지니까 그러셨네요. 따로 한번 네네 방문을 하셔요. 아 따로요 따로 방문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어머님 네 이름으로 진료 신청하셔요. 예예 아드님 이름이 아니라, 그건 본인이 아니면, 아무리 부자 관계라도, 저 모자 관계라도 아드님 이름으로 신청하면 안 되고, 어머님 이름으로, 아 어머님 예 이름으로 진료 신청을 하고, 그 아드님 주치의 선생님께, 주치의 선생님이 누군지는 알고 계시죠?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네. 그러면 그 병원에 가서, 외래 간호사실이라든지에 가서 물어보셔야 내가 그래서 진료 네네.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선생님 앞으로 진료 신청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물어본다 하고 누구누구의 그러니까 주치의가 누구냐 해서 내가 그 주치의 선생님 내가 진료 신청할라 한다 하고 네네. 네. 네. 이야기를 하고 아, 네. 물어서 그 선생님 앞으로 진료 신청을 하셔요. 네네네.
진료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야기를 하셔요. 지금 저한테 하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중요한 게그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야 될거 뭐냐면, 아들이 지금 한두달 전부터 지금 이 변화된 모습, 이 모습, 조증 양상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가능하다면, 우리가 진료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A4 용지 반 페이지 안 이내 정도로 해서 적어가지고 타이핑을 해서 의사님한테 전해드리고, 지금 현재 한두달 전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HIV 약도 안 먹으려 하고, 우울증 약도 안 먹고, HIV 약도 안 먹으려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 이야기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상담 신청을 했더니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우울증 아니고 양극성 장애인 것 같다. 양극성 장애인 것 같다. 양극성 장애 아마도 제볼 때에 뭐 1형인지 2형인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같으면 2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1형 같으면 흔히 망상이나 환청이나 이런 게 동반이 되는 거고 2형은 그런 거 없이 이제 에너지가 막 의욕이 막 넘치고 뭐잠 적게 자고 막화잘 내고 뭐 등등 이런 정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형일 저번에 제가 면담했을 때 저희 큰딸 그때 면담했었는데 그때도 이형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가능성이 아 그랬어요. 큰딸 면담을 했다는 건 어떤 이야기죠? 그때 저희 딸이 아딸 결혼식을 때문에 하고 예, 그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아, 맞다, 맞다. 어머님께서 그때 저희 당시에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아드님 문제만 저한테 의논하셨던 게 아니고, 네네 따님 문제도 저한테 의논을 그때는 거의 딸 때문에 제가 하셨었는데. 그랬었네요. 아이고, 어머니 고생이 많으시네요. 따님도 속을 썩이고, 아드님도 지금 저희 딸은 이제 고 그때 이혼하고 이제 조용히 회사 다니고 있어요. 아, 조용히 회사 다니고 있어요. 이제는 좀 조용히 하고 그러네요. 있어요. 그래, 따님도 정신과는 그래, 다니고 있나요? 안 다니고 있나요? 안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근데 참. 제가 지금은 이제 걔가 이제 일단은 이혼을 하고 저기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지나면은 얘기를 좀 조용히 할, 왜냐면 지금 거의 그래요. 좀잘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다들 가능하면, 양극성 장애 2형 있고, 뭐 이러면, 다들 가능하면 정신과에 다니면서 약도 받아 먹고, 또,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하는 게 사실 좋기는 제일 좋아요. 좋기는 제일 좋은데, 이 양극성 장애 2형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좀 자신만만하거든요. 자신만만하고, 그래서 자기 너무 프라이드도 자신만만해가지고 지난번에 왔는데 저한테 사업을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이. 그래서 제가 그렇죠. 속으로 아저 우울증 조울증 저거 맞구나 저렇게 자신만만하고, 또 프라이드도 강하고,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 병원에도, 정신과 병원에도 안 갈라 하고, 상담도 안 맞아요. 받을라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께 찾아뵈라는 건,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이 조증 양상인 요거를 자세히 전해주시고, 아마 의사 선생님께서 본인 이야기만 듣고, 면담 시간이 길지 않고 짧고 하다 보니까 본인 이야기만 듣고 우울증으로 생각해서 우울증 약을 주셨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데 의사 선생님께 조증인 것 같다라고 요 조증 양상만 말씀드리면 이후에 이 치료를 양극성 장애 쪽으로, 조울증 쪽으로 치료를 바꾸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는 그걸 해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이 HIV 감염자들의 경우에는 저 진료 받으러 다닐 때 정기적으로 진료 약을 타러 가야 되잖아요. 약 타러 한동안 일정 기간 안 가면 병원에 추적 들어올 텐데요. 간호사들이 집으로 본인한테 전화하고 할 텐데. 어떤가요? 약 타러 갔나요? 약 타러 한 달에 한번 가나요? 얼마에 한번 가죠?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한 달에 한번 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번 가는데, 저도 정확히 몇달안 가면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두 달인지 뭐몇 달인지를 안 가면, 병원에서 간호사들을 통해서 연락을 해요. 왜냐하면 HIV는 이게 약안 먹고 하면은 병이 에이즈로 병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잘못하면 이게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전염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감염성 질환이니까 이건 국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HIV 같은 경우에는 약안 먹고 싶다고 안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일정 기간 본인이 약안 먹으면 그 다음에 국가에서 약 먹는 걸 강제하고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근데 계속해서 예예. 저희 오빠가 약을 타러 가든 안 가든 받은 약을 다 버려버려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거 제가 볼때 그러니까 병원에 쫓아가는 김에 지금 정신과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정신과에도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야 돼요. 조증 양상이 조증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하셔야 되고 이게 HIV 약도 안 먹고 있다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정신과 선생님이 알았다 내가 이거를 감염내과 쪽에 연락을 해주겠다. 제가 볼때 아마 그 이야기하면 분명히 정신과에서 알았다 내가 감염내과에 연락해주겠다 할 거예요. 굳이 감염내과에 따로 방문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한 가지 방법은 지금 병원에 쫓아가서 병원에다가 지금 HIV 약을 안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라. 그 다음에 지금 조증 상태라고 하는 걸 알려줘라. 한 가지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증이 올라가서 HIV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 조증만 지금 빨리 잡으면,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는 제가 볼때 HIV 약은 먹을 거거든요. 본인도 이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제가 볼때 모를 리가 없어요. 본인이 충분히 저보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 병이고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 찾아볼 수 있는 건다 찾아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잘할 거니까, 뭐,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께서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그거를 설명하고 설득해서 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설명하고 설득하려 하지 말고, 본인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다만 지금 시기에 자기가 이제 자신감이 지나치게 넘쳐서 안 먹으려 하고 있는 것뿐인데, 요거는 조증은 병원에서, 저도 그 시스템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아무튼 가서 이제 양극성 장애 약을 먹고 하면 건당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양극성 장애를 잡아야지 돼요. 조증을 근데 가라앉히는, 예. 지금 그 조증 상태기 때문에 아마 정신과 가려고도 안 하고 가도 양극성 장애 약도 안 먹으려고 할 텐데 이런 건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게 그래서 이거 이제 가서 일단은 가서 그쪽에 저 국립 중앙의료원에 정신과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 입원이라도 시켜야 됩니까? 일단 의논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이런 경우가 제가 볼때꽤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처럼 HIV 감염자인데, 약을, 뭐, 조증에 들어가서 안 먹든, 어떤 이유로 안 먹든, 아까도 제가 얼핏 이야기했지만, 그, HIV 감염자들의 경우에는 90% 정도, 90% 이상이 정신과 진료를 병행한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쪽, 특히나 국립중앙의료원이 이 HIV 치료에 아주 특성화된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 그쪽의 정신과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지금 상황만 설명하면 아 이런 경우에는 강제 입원이 필요합니다. 이래 이렇게 강제 입원을 시키십시오. 어떻게 데려오십시오라든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기왕에 강제 입원을 시킨다면 그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과에 시켜야 될 거잖아요. 거기 정신과에 입원실이 분명히 있겠죠. 제가 볼땐 그러니까 거기에 선생님하고 무조건 의논하셔야 돼요. 그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우리 이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이런 병이 있어서 활성기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조증상 활성기에 들어갔을 때라고 할지라도 위험하지 않으면 입원시키지 마십시오. 강제로는 입원시키지 마십시오. 위험하지 않으면. 위험할 때만 강제로 입원시키십시오. 첫 번째. 위험하다는 것은 자해나 타해의 가능성이 있을 때. 위험한 겁니다.
있다.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사람은 칼로 찌를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와해 증상 보일 때, 와해 증상이 심할 때, 이때는 강제로라도 입원시키십시오. 그래야 무슨 와해 증상. 사람이 막 넋이 나가서 완전히 우리가 흔히 넋이 나갔다, 좀 미쳤다, 제정신 아니다 등등 하는 거 말이 횡설수설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행동하는 게 도대체 상황에 안 맞게 막 너무너무 부적절해서 네. 이상하고, 우리 막 진짜 뭐저 초등학생이 봐도 저거 미쳤다 돌았다 하는 행동들을 보이는 그런 게 네. 와해 증상이에요. 그런 거 보일 때는 그거는 약이 들어가는 금방 잡아요. 한 열흘 내지 보름이면 제정신이 싹 들어와요. 근데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한정없이 가거든요, 기간이. 6개월씩 이렇게 막 가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보일 때는 강제로 입원시키십시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HIV 이약안 먹는 것도 강제로 입원시켜야지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까 자타해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 입원시킨다 했잖아요. 자타해이 위험이 없을 땐 내버려두고. HIV 약안 먹고 몇달약안 먹고 지나면 저도 어느 정도 몇달 만에 활성화되는지 모르지만 꽤 활성화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 입원시켜도 돼요. 그래서 강제 입원시키는 방법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죠? 우리가 가장 손쉬운 방법은 119 부르는 방법이잖아요. 119라 해서 사설 이송 응급 이송센터 이송 그거 있거든요. 119에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돈이 좀꽤 들겠죠. 잠정이 뭐한 기본 한 서너 명은 와야 될 거니까 돈이 들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저 중앙 그 제일 좋기는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자기들이 정신과 입원실이 있어서 이리로 데려오십시오. 이리로 데려오면 우리가 입원 받아줍니다. 강제로라도 뭐 어떻게든 데려오십시오 하면 그리로 데려가면 될 거고요. 아니면 거기에 물어서 이제 이런 경우 같으면 지금 HIV 치료도 받아야 되고 등등 해서 그런데, 그쪽에 만약에 입원식이 없다 하면 어느 곳에 입원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주치의 선생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여기에 어떤 병원이 우리하고 협조가 잘 되니까 그리로 입원시키십시오 하면 그리로 입원시키라는 거예요. 제가 볼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게, 그 조증은 그 약을 먹다가 완치가 될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꾸준히? 꾸준히 먹어야 돼요. 제가 완치라는 개념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저현병, 조울증, 뭐 HIV도 마찬가지지만 HIV도 그거 치료 그거 하는 거에 보면 HIV 약을 꾸준히 먹으면 이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지 않게끔 하는데, 그래서 검사를 해서 이 바이러스 수치가 제로로 나와도, 완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제로로 나와도 약을 안 먹으면 언제든지 잠복해 있던 이 바이러스가 활동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가 나와도 완치가 아니다 하거든요. HIV 같은 경우에. 그거하고 똑같아요. 조현병, 조울증도 완전히 약도 먹고 또는 뭐 본인이 여러 노력을 하고 가족이 도와주고 해서 완전히 증상이 하나도 없어졌다. 자, 증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활성기 증상이 있고, 그 다음 부수 증상이 있는데, 그리고 전구기, 활성기, 그 다음에 회복기라고 해서, 근데 이 회복기에 증상 관리가 잘 돼서 활성기 증상 싹다 없어지고, 부수 증상도 불안이나 우울이나 수면장애나 이런 거 있던 것도 싹다 없어졌다 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진짜 잘 지낸다. 직장도 다니고, 친구 관계도 좋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완치라고 할수 있느냐? 완치라고 할수 없다는 거예요. 관해, 그 상태를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 관해예요. 레미션. 관해라고 해서 관해기다라고 하는데, 증상이 하나도 없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상이 지금 1년째, 2년째, 3년째 증상이 하나도 없다 해서 이게 영원히, 앞으로도 영원히 증상이 다시는 안 올라올 거냐? 보장할 수 없다,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완치는 없다. 정신과적으로는 완치는 없다. 그 다음에 완치만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실제로는 그렇게 증상이 하나도 없이 지낼 수가 없어요. 자, 초울증, 양극성 장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극성 장애 2형이다. 약을 먹으면 조증도 정도가 좀 눌러지고 우울증도 좀 가벼워지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보통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조증 시기도 있고 우울증 시기도 있는 거예요. 이전보다 덜 심하다 뿐이지. 조증도 오고 우울증도 와요. 오니까, 그러니까 약으로 100%안 된다는 거예요. 약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약으로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편으로는 가족이 도와줘야 되고. 가족이 어떻게? 지의 마음이 편안하게, 지의 마음이 푸근하게, 지를 잘 다독거려서 가족이, 이렇게 제가 가족들이 오아시스가 되어줘야 된다. 가족이, 지가 부릴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가족이 지를 편안하게 해주는 가족이 돼야 되고, 네, 정서적으로. 그러면 또, 스트레스 같은 거 받지 않게 편안하게 해주는 가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할줄 알아야 되죠. 자기가 충동이 올라올 때 충동을 스스로 제어할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이 무리한 목표를 잡으려고 할 때, 아, 이거 내가 지금 욕심을 내고 있구나 해서 스스로를 제어할 줄 알아야 되고, 등등한데, 지금 아드님 같은, 오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를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양만큼 막 수업을 신청하고, 잠도 잠이 안 오면, 잠이 안 와도 어떻게든 잠을 잘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정안 되면 약을 먹고 자든 수면제를 먹고 자든 일단 자려고 해야 되는데, 잠도, 잠안 논다고 잠도 안 자고, 그 다음에 분노 조절 안 되고 짜증내고 화나고, 이것도 충동이 올라오는 대로, 화가 올라오면 화가 올라오는 대로 막 표현하고 하니까 지금 이 양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상담도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상담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자신만만해서 정말로 인생이 웬만큼 망가지기 전에는 절대로 상담 안 받으려 하고, 상담도 뭐도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하려 하지, 이런 거 안 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가 날라면 옆에서 가족이라도, 가족이 꾸준히 공부하고 등등,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한 번씩 지가 조증에 들어가거나 우울증에 들어가거나 하면, 지는 상담실에 안 와도 가족이 대신에 상담실에 와서 현재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의논해서 집에 가서 그렇게 실천을 하고 해서 지가 안 하는 걸 가족이 들어서 보완해주는 식으로 이제 해야 되죠. 그런 거죠. 근데 혹시 이제 조증이 되게 조금 시간 지나면은 잠잠해 졌다가 다시 이제 조증이 올라오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횟수가 지날수록 점점 더 조증이 세지기도 하나요? 약을 안 먹으면? 그건 이제 뭐하고 달려있느냐 하면, 이렇거든요. 이제 내가 사는 내 삶이 기본적으로 내 자신에게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이면, 이 점점 이제 이거 좋은 쪽으로 가요. 조증이 올라와도 에너지가 생산적인 데로 쓰인다고 했죠. 이건 이제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 거는 초울증이라고 하는 거. 조증 시기에는 에너지가 확 올라오는 시기고, 에너지가 쫙 동원되는 시기고, 우울증 시기는 에너지가 빠져서 에너지가 고갈되는 시기인데, 조증 시기에 에너지가 확 올라오면 이 에너지가 생산적인 쪽으로 쓰일 수도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뭔가 생산적인 쪽으로 쓰일 수도 있고, 중립적인 쪽으로 쓰일 수도 있고, 파괴적인 쪽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내가, 그래서 이 양극성 장애가 있을 때 매우 중요한 거 하나가 삶의 목표가 잘 설정이 돼야 돼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내 욕구, 정말로 내가 원하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의 목표, 방향성이 설정이 돼야, 살아야 되는 이유. 요게 또 하나는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이,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요게 아래 위로 잡아주거든요. 선순환적 생활 습관과, 그 다음에 삶의 목표와. 요게 이제 내 삶을 잡아준다고. 그래서 내가 이 삶이, 내가 만족스러운 삶, 내가 원하는 삶,
물어 쭉쭉쭉쭉 되어 갈 때에는 이게 양극성 장애가 있더라도 이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을 성향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고위 공직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고, 대학 교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훌륭한 미술가, 음악가, 문학가 등등 뭐, 아무튼 이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 이 자체가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기만 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이게 네. 선순환 쪽으로 가서 에너지가 좋은 쪽으로 활용되면 이 남들이 못하는 걸 해내는 거예요. 네. 창의력이 있고. 그런데 이게 선순환으로 안 가고 악순환으로 갈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그러니까 이게 네. 오빠 같은 경우에도 매우 네. 중요한 게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공부를 해야 되고, 진짜로 원하는 진로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진짜와 가짜가 종종 헷갈리거든요. 그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 진로 설정이 사실은 진로 설정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 양극성 장애인 사람들은 병에 대한 무슨 상담받고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진로 상담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자기 진로 제대로 설정해야 되는데, 종종 보면은 진로를, 엉터리 진로를 잡고 그게 진짜인지 알고 거기에 막 목숨 걸어요. 네. 그 엉터리 진로를 잡는 이유가 남과의 경쟁 의식, 비교 심리 이런 것 때문에 엉터리 진로를 잡, 엉터리 목표를 잡는 그러니까 이게 안고 가면서 계속 그냥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당연히 이건 말이네요. 안고 가는 거지 떨치고 갈 수가 없어요. 못 떨쳐내요. 같이 안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너무 오빠가 지금 공부에 몰입 막 하고 있는데 그걸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이것 때문에 잠을 잘못안 잔단 말이에요. 그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진짜가 아닌 거에 매달릴 때는 목숨 걸고 매달려요. 진짜가 아닌 거에 매달릴 때잠안 자고 매달려요. 진짜인 거를 할 때는 이렇게 안 해요. 무슨 생각을 말이냐면 잘 지금 목표 설정 잘못한 거예요, 오빠는. 지금 잠안 자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뭔지 뭐 욕심이 발동된 거예요. 항상 조울증을 악화시키는 촉발 요인은 제가 볼때두 가지. 하나는 욕심, 하나는 위기의식. 위기의식이 발동되거나 욕심이 발동되면 누구든 친구하고의 경쟁의식이 발동된다. 친구가 너무너무 부러웠다든지. 아무튼 욕심이 발동되거나 위기의식이 발동되면 그때는 에너지가 확 동원되면서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막 밤잠도 안 자고, 뭐, 완전히 모든 걸 거기에 때려 붓거든요. 그게, 얼른 보면은, 와, 저 생산적인 거 아닌가? 생산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 생산적인 거 아니에요. 생산적인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완전히 노름에 몰두하듯이, 도박에 몰두하듯이, 그렇게 몰두하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막 그거 할 때, 자기 입장에서는 막 뭐가 뇌에서, 뭐가 막 세로토닌이 팍팍 분비가 되고 하니까 자기는 억수로 뭐죠, 흥분도 되고 짜릿짜릿하고 하겠죠. 근데 또 이걸 끝까지 자기가 완전히 파김치가 될 때까지 하거든요. 꼭히 좋아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된다는 그게 있어서 자기 안에 감독자가 있어요. 자기 안에 쉬는 거를 못 봐주는 감독자가 있어서 완전히 감시당하면서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김치가 되는데도 쓰러질 때까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결코 이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예. 얘도 이제 컴공과거든요. 무슨 과? 근데 얘도 컴퓨터공학과예요. 컴퓨터공학과. 예. 그래서 제가 그막 되게 집에서 그 컴퓨터 관련된 걸 방학 때 이제 막 엄청 열심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빠가 보기에는 오빠가 볼 때마다 제가 하고 있으니까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뭔가 부러워하더라고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빠도 컴공과였잖아요. 근데 오빠는 제가 하고 있을 때는 이제 전 생명과 다른 과였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엄청 막 부럽다고 맨날 얘기를 하고 조금 약간
제일 보면서 위기의식이 살짝 좀 발동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는 거 보면서 막 컴퓨터 공부를 혼자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몇살 교수님께서. 차이예요? 우리 오빠하고 몇 네. 살 차이? 5살 차이. 5살 차이라 했죠. 지금 따님이 지금 대학교, 지금 동생이 대학교. 대학 1학년? 네네네. 요번에 컴공과 입학한 거네, 1학년 때. 네네네. 그게 오빠한테 자극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막 본인은 되게 컴공과를 그만두고 네네. 생명공학과 쪽으로 본인은 전과를 했는데, 그래도 네네. 막 후회하고 있던 참에 맞아요. 여동생은 네. 컴공과로 진학을 했으니까, 네. 오빠 입장에서는 더 속이 상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랬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그래. 엄청 근데 막 후회했는데. 어떤가요? 제가 네네. 강제 입원을 시키는 게 지금은 답이다라고 했는데, 이전에 아드님 입원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맞아요. 머리가 복잡한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쟤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저희 딸도 사실은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지금. 일단은 제가 정시관 그러네요. 선생님하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신과 선생님한테 가서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네. 의논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드님을 정의 입원시키기 싫으면 아드님한테 최후의 경고를 하는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정신과 선생님이든 뭐 오라 한다 하더라든지, 아니면 정신과, 가장 좋기는 정신과 쪽에서든 또는 감염내과 쪽에서든 아드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부모님이 해서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부모님은 그쪽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의논하고, 그럼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듣고 정신과 쪽에서 아드님한테 전화를 돌리든 감염내과 쪽에서 전화를 돌리든 무조건 하고 병원에 진료받으러 와라 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되죠. 진료받으러 오면 그때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강력하게 해야 되죠. 약 먹을래 안 먹을래 이래야 되죠. 약안 먹으면 강제 입원 시킬 수밖에 없다. 이건 본인의 안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통보를 하는 거죠. 본인한테 협상이 아니고 이건 통보를 하는 거예요. 약 먹어라. 약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약안 먹으면 우리는 강제 입원 시킬 수밖에 없다. 통보를, 최후 통보를 하고, 그래서 본인이 알겠습니다. HIV 약도 먹고,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 약도 먹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먹으면, 그러면 입원 안 시키고 가는 거고, 안 먹으면 강제 입원 시키는 거고. 근데 얘가 지금 집에를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뭐 도서관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 말로는 도서관에서 아니, 자고 그리고 집에를 안 들어와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집에를 안 들어와도, 있어요.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잡으러 가야 되죠, 뭐. 그럼 이제 네. 학교로. 그러면 같이 정신 그리고 네. 저거 한 학교로 잡으러 가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저그 뭐죠, 실종 신고 내서 네. 경찰 보고 찾아달라면 경찰 찾아주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뭐 네. 집에서 전화하고 등등 하는데, 만약에 지가 전화를 차단한다. 전화하면 전화를 받으면 어디 있느냐 뭐 하느냐 해서 거기 있어라 하고 갔다가 가서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만약에 잡아갈라 하는데 뭐 난리를 친다 등등 하게 되면 결국 할수 없이 112 신고하는 수밖에 없고, 112 신고하면 경찰한테 부탁해서 야 입원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사설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대기해 달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부모님의 판단이에요. 부모님이 이걸, 애가 저렇게 그냥 HIV 약도 안 먹고 양극성 장애 약도 안 먹고 다안 먹겠다 하고 저렇게 공부에만 공부해야 된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도서관에서 밤샘하고 하면서 저렇게 공부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볼때 지금 저것만 하면, HIV 약을 먹고 뭐 양극성 장애 약은 자기의 선택이니까 안 먹어도 그건 먹으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는데, HIV 약은 제가 볼때 강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법적으로도 제가 알기로 이거 강제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법을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지만,
HIV 약은 보균자가 약을 안 먹으면 하여튼 뭐 이거를 뭔가 조치를 취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드님하고 어찌됐건 아드님한테 최후 통보를 해야 되죠. HIV 약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강제 입원시킬 수밖에 없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최후 통보를 정신과 선생님이 하려면 이제 같이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요? 정신과를 같이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전화로. 정신과에서 선생님이 와라 이렇게 되죠. 진료받으러 와라 이래 되는데, 진료받으러 안 온다, 안 왔다 하면은 갔다가 이제 어머님하고 정신과 선생님하고 서로 통화를 하든지, 누군가는 그래서 진료받으러 안 온다, 어떻게 한다 하면 그러면 이제 뭐 이제 강제 입원을 시키든지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신과 선생님하고 다 의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 만약에 태도가, 아, 이거 뭐 입원하고 안 하고 약 먹고 안 먹고는 본인의 자유지, 이걸 제가 어떻게 강제합니까? 만약 이래 되면 이건 이야기가 이제 황당해지는 거죠. 만약에 정신과 선생님이 그래 나오면 감염내과에 쫓아가야 되죠. 감염내과 선생님을 붙들고 이거 지금 아가 지금 약을 안 먹으려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셔야 되죠. 근데 저는 뭐 모르긴, 제가 그쪽 상황을 지금 잘 모르지만, 정신과 선생님한테 쫓아가서 지금 HIV 약을 안 먹습니다라고 하면은 정신과 선생님이 분명히 이건 이대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분명히 무슨 조치를 취하실 것 같아요. 자기들 안에 이런 경우에 하는 일종의 정형화된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1단계 어떻게 한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2단계 어떻게 한다? 응하지 않으면 3단계 어떻게 한다라고 제가 볼때 1, 2, 3단계 딱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냥 내버려 놔도 두 달, 세 달, 몇달 지나면 그게 발동을 할 텐데, 내버려 놔두기보다는 집에서 빨리 쫓아가서 병원에 알려주라는 거죠. 병원에서 분명히 이 대응 지침이 이게 마련이 안돼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전염병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부 차원에서는 이건 무지 심각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의 선택과 자유에만 맡겨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다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침이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는 거지. 이게 뭐 치료받고 싶으면 받고 치료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병원에 쫓아가십시오. 그래서 병원에 정신과 선생님하고 의논하고, 혹시라도 안 되면 감염내과 선생님하고 의논하십시오 하는 게 이제 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분들은 어찌되었거나 간에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말거나 간에 한결같이 본인을 비난하지 않는 태도로 대해야 돼요. 본인을 한결같이 본인의 입장이 되어서 이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그렇잖아요. 이게 본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면 자존심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진 거거든요. 진짜 뭐 이게 자기가 엄청 수치스럽고 쪽팔리고 그런 상황인데다가 진로조차도 불투명하고 자기 멍청하게 선택해서 그 좋은 자기 생각에 지금에 와서의 생각에 그 좋은 컴퓨터공학과를 버리고 멍청하게 다른 과로 가고 지금 완전히 자기 인생의 앞길이 안 보일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금 자기 스스로 내린 결론이 컴퓨터공학 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졸업장 못 따도 그쪽 학과 과목 다 이수해서 그쪽 직업 갖는 게 최고다. 이렇게 결론을 지금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자기 딴아는 이제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 나는 내 인생 끝났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길을 쓰고 노력해서 지금 이거를 해내야지 내 인생이 다시 그나마 희망이 있지. 여기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자칫하다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심리일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엄청 성공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예? 엄청 성공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성공하고, 그렇죠. 성공하고 싶어 하죠.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거는 그만큼 자존심이 망가졌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되게 자기가 자기 그뭐 약간 자존감이 엄청 낮아진 것 같아요. 많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잘났다라고 하고 살았는데 당연히 네. 그랬을 거잖아요. 제가 볼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맞아요. 공부도 잘했을 거고 네. 아무튼 자기 잘났다라고 하고 살다가 지금 갑자기 인생이 지금 완전히 휘청하고 이상하게 된 거죠. 네. 갑자기 그렇게 된 건데 여기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게 가족들이 애를 절대로 못난이 취급하면 안 되고 비난하는 그런 네. 어떤 말투나 눈빛이나 뭐나 해서도 항상 자랑스러운 내 아들, 대견한 내 아들, 정말 사랑스러운 내 아들, 항상 그렇게 돼야 되죠. 뭘 해서, 뭘 잘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괜찮은 좋은 언제나 참그 나로서는 엄마로서는 자랑스러운 아들, 훌륭한 아들. 또 동생 입장에서도 자랑스러운 오빠, 훌륭한 오빠 이렇게 돼야 되죠. 뭔가 성과를 보여야지만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은 성과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자기가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그게 그렇죠. 너무 심해서.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죠. 네네. 사실 저는 오빠가 이제 엄마나 아니 다른 사람한테 되게 막 심한 말 하고 막 갑자기 이상하게 말하고 태도도 좀 거만하고 막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태도를 가끔은 저한테도 이렇게 잘 저한테는 잘안 그러긴 하지만 그런 태도 보이면 사실 오빠가 너무 미워져가지고 그러네요. 오빠한테 잘 못하거든요. 그래. 저도 그냥 오빠의 사실 오빠를 그러니까 무슨 행동이나 말하면 저는 사실 평소에 잘 많이 무시하거든요. 그러네요. 오빠를 그 그런 근데 이런 네. 그래. 그게 그 오빠의 그런 어떤 잘난 척하고 남을 네. 무시하는 태도가 제가 볼땐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보통 때에도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그렇게 남을 무시하는 그런 그 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조증 시기에 들어가서 유독히 심해지는 태도도 있을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결같이 늘 유지되는 그 태도는 기본적인 본인의 성격, 성향이고, 그 조울증 지닌 친구들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좀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남을 좀 무시하고, 그런 성격을 지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평상시에도 늘 잘난 척하고, 뭐좀남 무시하고, 뭐 이런 말투를 지닌 사람도 있고, 그런데 조증 시기가 되게 되면 그게 이제 훨씬 더 심해지죠. 그렇게 되는 그 이제 거예요. 막 네, 심한 말 하고 이런 거는 그좀 조증의 영향이 많이 받은 거죠. 그럼요, 욕하고. 평소에는 욕도 안 하고, 네. 특히나 부모한테 욕하고 이런 건 그래요. 평소에는 욕도 안 하고, 뭐, 네. 등등. 그러던 사람이 이제 조증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막 욕하고, 부모한테도 욕하고, 그 다음에 평소 같으면 화를 안낼 일도 막 발끈 화를 내고, 그냥 조용하게 말로 해도 될거막 소리 지르고, 막 윽박 지르고, 그런 건다 조증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증에 들어가면 충동 네.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이화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조급증이 생기고 조증 시기에 들어가면 뭐든지 막 급해져요. 빨리빨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맞아요. 빨리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신경질을 막 내고 화를 내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거 이제 좀 다른 이로 넘어가서 좀뭐 아까 전에 엄마가 그 언니한테 지금 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언니도 지금 좀 잠잠한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먹으라고 계속 권유를 하고 좀 관리를 해주는 게 조금 맞는 거겠죠? 먹으라는 건, 아, 약. 네네네네.
근데 약을 먹어라라고 먼저 권해도 웬만하면 못 받아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글쎄요. 일단은, 이제 네. 본인들한테 자기 문제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노력보다 더 먼저 돼야 되는 것이, 가족이 먼저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엄마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상담하는 이 여동생분이, 같이, 나도 이제, 오빠를 위해서도 그렇고, 언니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이 양극성 장애, 조울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어떤 병인지, 이런 병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하면 똑같이 이 병을 지닌 채 살더라도 좀더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또 가족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을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내가 볼 때는 어머님하고 지금 따님하고 같이 제가 하는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동영상을 많이 보셨겠지만 동영상으로만 보는 거하고 와서 듣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권하고 싶은 건 줌. 제가 줌으로 하는 수업 공부에 참여하는 거. 줌으로 하는 거는 강의는 일요일, 토요일,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줌으로, 줌 강의, 줌 수업을 하거든요. 요때는 이론적으로 쭉 설명을 해줘요. 네.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오후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질의응답. 또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질의응답. 이렇게 하는데, 질의응답 때에는 자신의 사례를 가지고, 자신의 경우를 가지고 질문을 해주셔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 질문하는 거 가만히 듣고 있으면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배워요. 근데 지금 이 질의응답은 제가 유튜브에 못 올려요. 제가 강의하는 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주고 있지만 질의응답은 워낙 개인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려주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권하고 싶은 건 어머님도 그렇고 따님도 그렇고 시간이 된다면 제가 줌으로 하는 토요일, 일요일 하는 이 공부, 줌, 교육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요거는 제가 다들 참여하기 수월하시라고 돈을 개인 단위로 안 받고 가족 단위로 받거든요. 어머님 한 분만 들으셔도 또는 따님하고 같이 들으셔도 또는 아버님하고 다 같이 들으셔도 관계없이 돈은 똑같은 액수. 한 달에 20만 원으로 요세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어요. 토요일 날 11시에 1시, 일요일 1시 반에서 3시 반, 일요일 저녁 7시에 9시, 요거 다 들으시는데, 예, 두 분이 다 들으시는데, 한 달에 20만 원. 그리고 5달 동안 그렇게 듣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한 달에 10만 원으로 이후로는 쭉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권하고 싶은 건, 춤 교육 과정에 등록하셔서, 꾸준히 따라 들으세요. 이 교육이 제가 올해 9월에 시작했는데, 내년 8월까지 1년간 이어지는 교육이거든요. 진도가. 그러니까 강의해야 될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년을 하루 2시간씩, 매주 2시간씩 1년을 강의를 하면 한 100시간 강의하는 게 됐죠. 그리고 강의해야 될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1년 강의 과정인데, 중간에 아무 때나 들어오셔도 되는데, 아무튼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지금 아드님이든 또는 큰 따님이든, 지금 일단 내버려 두고 부모님이 먼저 쭉 공부를 하시다 보면 방법이 나와요. 아,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면 뭐가 좋아지느냐 하면 저한테 안 물어보고도 전문가한테 안 물어보고도 공부를 쭉 하다 보면 나중에 스스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안목이 생기는 거죠.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교수님, 이게 지금 거예요. 네. 얘기하신 토요일 날또 일요일 날또 저기 오전이랑 저녁이랑 이렇게인데, 이게 세 가지가 다 종류가 다른 건가요? 아, 토요일 날 11시에 1시까지 하는 건 강의. 아, 그러니까 강의 유튜브에 때. 제가 올리는 쭉 영상들이 그 강의를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 강의는 만약에 안 들으시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도 있죠. 네. 근데 일요일 날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하는 거 질의응답. 7시에서 9시까지 하는 게 질의응답인데 두 가지가 질의응답이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약간의 차이점은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질의응답은 지금 교육 듣고 있는 분들의 질의응답.
그러니까 제 교육을 이제 막 듣기 시작하신 분들, 아직 많이 안 들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질문 내용하고 저녁 시간 질문이 좀 다르죠. 저녁에 7시에서 9시까지는 심화 과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제 교육을 다 들으신 분들. 옛날에는 4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6개월 과정으로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걸 다 들으신 분들이 이제 그 시간에, 참여는 누구나 다 하셔도 되는데, 질문은 1시 반에서 3시 반, 일요일 1시 반에서 3시 반에는 현재 교육 들으시는 분들이 질문하는 시간이고, 저녁 7시에서 9시까지는 교육 다 들으신 분들이 질문하는 시간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죠. 참여해서 들으시는 건다 들으셔도 되고. 여기 양평에 오시는 거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 하시는 거예요? 양평에는 목요일, 양평도 없고 대구도 그렇고, 현장 교육은 목요일에 해요. 목요일에 하는데, 이제 현장 교육은 올해 9월에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한 달에 두 번, 목요일에서 총 12번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한 주는 대구에서 생활하고, 한 주는 양평에서 생활하거든요. 그래서 대구와 양평을 오가면서 생활하는데, 양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내일, 목요일, 내일 오후에 2시부터 6시까지가 양평에서 이세 번째 교육이에요. 양평에서 두번 교육했고, 이제 내일이 양평에서 이세 번째 교육이에요. 그래서 총 12번 교육 중에 내일이 세 번째 교육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평에서의 교육 날짜는 달력을 놓고 쭉 보시면 될 거예요. 내일이, 그러니까 9월 26일, 26일, 예. 9월 26일이잖아요. 9월 26일인데, 9월 26일에서 2주 뒤. 그리고 또고 2주 뒤, 이렇게 2주 간격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달력 놓고 보시면 될 거고. 대구는 내일 말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대구 교육, 대구의 세 번째 교육. 그건 다음 주 목요일이 돼서. 양평 물으시는 거는 양평에 오실 수 있는 여건이나가 되시나요? 지리적으로? 제가 집이 의정부라서 아, 그렇게 의정부. 멀진 않아요. 차로 운전해서 한 시간 오시면 한 반? 1시간이면 오겠네요. 아, 멀진 않은 거리네요. 그래도 더 좋기는 현장에 와서 직접 들으시는 게 좋기는 제일 좋죠. 근데 현장 교육은 또 제가 액수를 워낙 비싸게 책정을 해놔가지고 가격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죠. 가족은 총에서 12번 듣는데 120만 원, 우리 당사자는 80만 원, 이렇게 책정해 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세 번째니까 이제 앞에 두번안 들으신 것만큼은 빼드리기는 하는데, 액수가 무지무지하게 비싸죠. 그래서 지금 양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록해서 들으시는 분이 6분. 그래서 대신에 이제 액수가 비싼 만큼 좋기는 또 현장에 와서 들으면 그만큼 귀에도 잘 들어오고, 또 질의응답을 하더라도 그만큼 심도 있게,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깊이 있게 질의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좋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돈을 비싸게 받지만 비싸게 받는 만큼 충분히 그만한 효과나 이득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어떠신가요? 오늘 이제 쭉 의논을 드렸는데, 뭐 마지막에는 제 교육에 대해서 또 물어주시고 해서 저로서는 다행히도 또 이렇게 제 교육에 대해서 홍보도 할수 있는 시간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교육을 들어라 라고 제가 권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상담 신청하신 동생분 경우에도 부모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셔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좋기는 당사자 본인들이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약도 척척 먹고, 필요하다면 상담도 받고, 필요하다면 교육도 받고, 이래서 자기가 자기 관리를 사실은 해나가야 제일 좋은데, 이게 당사자들이 안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먼저 공부하고, 가족이 먼저 상담을 받아서 이제 당사자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2, 3년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어머님하고 그리고 우리 동생분하고가 먼저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 그래 가셔야 되고. 자, 그래, 이제 제 생각에는 오늘 상담은 요 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요 정도로 충분한가요? 어떠신가요? 충분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방법이 없었는데 그래요.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늘 상담에 특히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일단은 이제 병원 가서 저는 이제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몰랐는데 병원 가가지고 하면 이제 감염 내과 연락이 돼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했고 또 이제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해서 그 같이 이렇게 평생 꾸준히 치료, 그러니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알아가지고 많이 도움 된것 같아요. 이제 약간 어떻게 할지 좀 방향이 잡힌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 어머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저한테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상담을 받으셨는데, 그래, 오늘 상담에 대한 소감은 어떠셔요? 네, 저번에는 사실은 처음에 그때 제가 할 때는 좀 구체적이게 제가 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그때 저희 그 딸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많이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도움 많이 됐고, 사실은 저는 막연하게나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얘를 입원을 시켜야 되나. 근데 사실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얘가 난리칠 거를 어떻게, 그러다가도 어떻게 경찰을 데리고 와서 얘를 잡아와야 되나. 별 생각만 다 했었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는 그 방향에서 조금 이제 거기서부터 또좀 시작하고 또 우리 애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내년에는 사실은 제가 올해 작년 올해 거의 그 지금 몇년 동안 우리 이두 애들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되셨네요. 예,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올해는 정말 도망가다시피 한게 이제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한게 공인중개사 공부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시험을 지금 한달 앞두고 있는데 도저히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막 계속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그래서 이거 일단은 공부를 이걸 마치고 제가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이 아이들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 질병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또 우리 큰애를 겪었는데도 우리 아들 문제 앞에서는 또 이게 조울증이라는 건 막연한 생각뿐이고 그냥 아들이라는 그냥 육신의 아들로만 이렇게 대하는 그런 상처만 받는 거죠. 그리고 힘들어만 하는 그래서 이거 맞아요. 교수님이 얘기하시니까 이제야 또 제가 좀 정신이 차려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네요. 네. 그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머님도 그렇고, 또 동생분도 그렇고, 혹시라도 저하고 다음에 또 상담받을 기회가 있어서 상담을 하게 된다면, 다음에는 네. 어떤 거를 가지고, 어떤 문제로 상담을 받으면 좋을까요? 다음에 아니, 저는 저희가 아이들을 제가 애가 네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딸 셋에 아들 그 하나인데, 근데 제가 얘네들이 이제 그래도 나름 공부는 좀 해가지고 다들 지네들이 공부는 해서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키워놨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큰 애가 한 10년 전부터 이 조울증에 오면서 근 10년을 넘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이렇게 된 지가 한 5년 됐거든요. 고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애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큰애도 대학 내내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러면서 회사 다니면서 우리 큰애도, 사실은, 제가 진작에 이 조울증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만약에 상담을 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해야 저희 아이들을 잘 도와줄 수 있을지, 제가 그 부분이 안 되면은, 또 교수님 또 찾아갈 것 같아요, 그러시네요. 제가. 예. 뭐 필요하시면 찾아오시면 되죠. 네. 그러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생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하고 다음에 상담을 네. 하게 된다면? 다음에는 이제 또 오빠랑 이제 언니를 저도 이제 도와, 그러니까 좀 오아시스가 되어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좀 그렇게 하려면은 좀 이렇게 편안한 가족으로서 좀 편안한 존재가 돼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담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편안한 가족이 되어주는 방법, 오아시스 같은 존재로서의 가족이 되어주는 방법,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상담을 하면 좋겠다. 네, 좋은 마음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상담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예, 기회가 되면 다음에 감사합니다. 뵐게요. 예, 편안하게 네, 계셔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